네, 꼬꼬 상담소 시간입니다. 오늘 두 개의 사연 골라봤는데요. 바로 소개해 주시죠.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미러스프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브론즈와 실버를 왔다 갔다 하는 올라운더입니다. 저는 정글 포지션인데요. 라이너가 라인을 쭉쭉 밀고 와드도 안 박으면서 상대방 정글에게 갱각이란 갱각은 다 내주고 죽는데 자꾸 제 탓을 합니다. 라이너가 갱킹을 당해서 죽으면 라이너 탓인가요? 아니면 정글러 탓인가요? 너무 좋다. 저는 네. 일단 항상 이해가 안 갔어요. 왜 뭐 마스터, 뭐 그랜드 마스터 이런 분들이 고민이라고 자꾸 보내주시는데 네. 이런 게 진짜 고민이거든요. 그쵸? 네, 제가 이제 많이 익숙하고 많이 본 티어라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라이너가 갱킹을 당해서 죽으면 라이너 탓이 웬만하면 거의 99%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1%의 확률로 뒤집을 수 있어요. 정글러가 와드를 해주거나 찾아주면 안 당할 수 있겠죠. 근데 브론즈와 실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너무 높은 수준이었나? 좀 그런 식의 플레이는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. 아. 머리는 알지만 뭔가 가슴은 아닌 듯한? 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. 정글러가 좀 해줘야 되지 않나?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까지 인식이 깔려있다? 네네네. 그리고 또 롤이란 게임 자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다음 판에 대한 네. 좀 사기가 떨어지죠. 아, 네. 네. 아~ 그런 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살짝 네. 그런 게 있지 않나. 네. 아~ 그리고 정글러는 사실 새 라인을 다 보면서 게임을 하지만 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글러가 어디서 뭐 하는지 그렇게까지 저는 볼 수가 없어요. 제 일단 상대랑 싸우느라 집중하고 있으니까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 정글은 어디서 뭐 하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탑 같은 경우에는 정글이 안 와요. 그래서 네. 좀 상대 정글만 와요. 아~ 좀 죽었어. 네. 정글러가 그래도 정글 캠프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탑 쪽으로 가깝게 이제 정글 캠프를 먹으러 올 수 네. 있잖아. 네. 근데 미니맵 보고 있으면 올라오는 것도 짜증나요. 정글 먹으러 오는 것만 짜증나. 근데 이제 정글 입장에서는 이제 간간이 이제 탑 솔로들이 정글을 좀 먹긴 하거든요. 네. 지고 있는 탑이 내 정글을 뺏어 먹으면은 그것 또한 되게 꼴보기 싫거든요. 아~ 네. 그리고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라인이든 이거는 죽어도 밀어야 되는 라인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라인이 형성됐는데 갱당해서 죽었다 하고 네. 뭐라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가 탑을 워낙 많이 해봤다 보니까 네. 탑밖에 안 하지만 네. 네. 이제 정글 이제 미니맵을 좀 주시하고 있다가 정글이 이제 탑 쪽에 도착할 때쯤에 네. 이제 탑이 먼저 갱몽을 해준다 해야 될까요? 먼저 들어가서 CC를 넣어주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갱 성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. 정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 탑 솔로가 우리 정글도 인식하고 좀 이런 식이 되면 뭐 플래시가 빠진다던가 좀 도망치는 확률이 높긴 한데 정글러가 올라올 때쯤 그냥 내가 먼저 상대 탑을 물어가지고 우리 정글이 좀 후속 타로 마무리하는 느낌? 그러면 좀 더 이제 확률적으로 높다? 뭔가 저 티어 유저분들 항상 보면은 정글 왔다라는 게 그 오로라로 막 그게 보이거든요? 정글이 왔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플레이 갭 차이를 줄이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. 맞습니다. 두 번째 사연은 닉네임 나는 상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네. 한 점도. 네. 갑자기. 안녕하세요. 저는 숟가락 포지션 마스터 300점인데 챌린저는 무슨 그랜드 마스터도 못 찍겠습니다. 이젠 듀오도 안 돼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SK에서는 1000킬도 했는데 요즘에는 킬하기가 힘드네요. 도와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좀 짜증나네요. 네. 네. 네, 이런 사연 말씀드린 거예요, 아까 전에. 좀 그렇다. 그쵸? 아니, 그래도 항상 약간 전프로분들이 약간 에이징 커브를 겪으면서 티어 올리는데 좀 고민을 많이 겪으시거든요.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? 해결 방안이요? 난 저 또한 해결을 못하고 있어가지고.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좀 롤에 대한 열정이 전에 비하면 떨어진 게 살짝 크지 않나. 아. 네. 본인이 좀 이제 살짝 방송 쪽 가면서 네. 강대 쪽으로 이제 좀 특성을 찍기도 했고 네. 혹시라도 먼저 이 고민을 해결하신다면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나도 좀 도움 받자. 네, 오늘은 두 가지 사연 만나봤는데요. 샤이님과 꼬꼬님의 조언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나 사연이 생기시면요. 저희 LCK 코리아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